리얼설인가? 여러분? 여러분! 근데 나는 왜 알람 안 뜨지? 여러분! 잠깐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 만이에요? 좀더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에브리바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왔냐면요. 여기 어딜게요? 네, 제 새로운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한국에 왔고, 작업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또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제 작업실을 굉장히 공공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작업실을 한번 구경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아씨,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모르게 스포 요정을 될까봐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잠시만요. 네, 일단 우기의 작업실의 첫 번째 커너는 바로 여기입니다. 귀엽죠? 이거 기억해요. 이거는 그 우리 런웨이 PD님이 우와! 네, 이걸 사주셨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 이거는 카문그라운드에서인가? 뭐 저는 보다가 너무 귀여워 샀어요. 이것도 네. 그리고 우기 귀여운 사진 한 장. 그리고 뚜뚜뚜뚜 이거 요즘에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기타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 잠깐만요. 여기서 경력할 때 있었던 이것도 있어요. 우기 월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음료수? 음료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와인이더라고요. 네, 이거 중국 거예요. 중국어를 시켰는데, 아직 그 약간 이렇게 뭐, 그 뭐지? 이거가 그 중국 컨텐츠예요. 컨텐츠? 네, 컨센트. 그래서 아직 확률을 못했습니다. 그 공기 청정기. 네, 여기 이제 대망의 여기 뭐냐면요. 여기 이 벽을 이제 제가 좀 뭔가 꾸미려고 하거든요. 잠깐만 이거 보여줄 수 있나? 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이제 런웨이 그때 저한테 준 편지들 그대로 있습니다. 런웨이 시즌 1 마지막 인사.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런닝맨 제가 가져온 이름표. 이제 오는 사람들이의 그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이거 저고요. 아니, 저예요. 그리고 이제 보컬 쌤.
그리고 후디니 오빠 작업하다가 이제 남겼고요. 네, 남은지 이제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그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제 물품들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옷도 걸고 오늘 사실 저 하나 더 샀어요. 샀는데 이제 걸을 데가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와! 길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애기야. 네, 잘 있고. 여기는 약간 뭔가 이제 컬렉션이에요. 이게 저희 팬 네버버한테 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네, 제가 보여드렸죠. 기기들, 이제 제 애기들. 여기서 이제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도. 이거는 이두 개는 그대로 옛날 작업실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여기는 약간 그 과자들이랑 아니면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 뭐 약들이 또 있고. 어쨌든 제좀 약간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뭐 없어요. 네, 여기는 카메라들. 아, 그리고 여기 멋있는 사람 한명 있죠? 네. 너무 귀엽죠? 네. 그리고 제 카메라들. 그리고는 뭐, 네, 없어요. 여기는 뭐, 이거는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거, 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또,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컨텐츠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화장품도 있고, 이거는 안에는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스피커. 그리고 여기도 귀여운 애기 하나 있죠? 네. 이제 작업하는 옆에 두려고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공차.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아노. 근데 피아노 잘못 쳐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작업할 때 필요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대충 이렇게 돼요. 제 작업실이. 네. 생각보다. 왜 3시가 42분이죠? 이분이 왜 이래요? 이 해바라기. 이거 제 매니저 오빠가 사주셨어요. 아무튼 이거 제 작업실이에요. 많이 커졌어요. 옛날 비해서. 잠깐만, 이 조명이 왜 이래?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를 켜서 이제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됐다. 아무튼 이거 제 작업실이에요. 많이 커졌어요. 옛날 비해서. 왜냐면, 옛날에는 한 3배인 것 같아요. 옛날 작업실 진짜 작았어요. 진짜 엄청 작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엄청 작았는데, 이제, 오, 어머머, 죄송해요.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 가릴게요. 세팅 되고 나서 다시 열게요. 에이, 왜 이래? 이렇게. 대충 이제 세팅을 했고. 옛날에 작업실을 정말 좀못 자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타도 배워야 되고,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옛날 작업실이 좀 못, 네, 못 자라요. 또 스포 요청하신 분이 많네요. 정말 우기가 큐브 나가길 바라나 봐요. 네. 자, 오늘. 8층에 가다가 이제 V앱을 폰을 받으려고 했을 때도 예, 되게 오! 왜 이래? 또 약간 예, 경고를 받았어요. 스포 하지 말라, 우기야. 저는 이제 네버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한번 빡! 멋있게 하려고 하니까 예, 이해하시길 바라요. 아, 이거 되게 안정적이지 않네. 왜 그러지? 셀카 봉이 자꾸 떨어져요. 왜 그러지? 이렇게 할까? 네. 아무튼 이거 제 새로운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훨씬 일단은 커졌고, 그리고 이제 더 제가 더 예쁘게 꾸몄어요. 여기를. 그래서 뭔가 이제 올 때마다 기분이 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 작업실이에요. 우기야, 그래, 우리는 봤어? 응? 네버버를 봤냐고?
맞아. 저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저녁 추천. 嗨，说句中文，Hello，终于给你们介绍了我的작업실，希望你们可以喜欢。虽然刚才镜头有点不稳。닭도리탕，麻辣香锅，맛있다。근데저 약간 시차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직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 왜냐면 두바이 갔다 왔을 때, 사실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났지 않아요. 근데 약간 저녁에 잠이 잘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인스타 올리는 거는 진짜 잠이 안 와서 이제 내버버 얼마나 있는지, 그때까지 안 자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려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어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맛있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잠을 잃은 게 아니라 진짜 심심해서,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시차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10분 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 다들 잤구나. 그래서 왜냐면 유니버스 열리려고 그때 유니버스 그 프라이버시 메시지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네. 칼국수. 나뭘 시킬까? 무슨 밥 시킬까? 배고프네. 무슨 뭘 먹을까요? 저도 아니 미연이 보니까 뭐 슈아 민영이 뭐다그 뭐지? 그못빵 하더라고요. 저도 못빵 잘할 수 있는데. 뭐 먹을까요? 국밥? 국밥 맛있지. 나 얘기했잖아. 한국 음식 되게 오. 뭐야? 어머 미안. 여러분 쏘리. 오늘따라 이게 되게 이게 잘안 듣네요. 이 색하고는. 떡볶이 괜찮다. 저 요즘에 그 신전 떡볶이 격리할 때 먹어봤는데 와, 저렴하고 맛있더라고요. 엄청 싸요 가격이.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혼자 시키기는 좀 이게 딱 좋아요. 좋은데 15,000원 시켜도 엄청 많이 나와서 혼자를 못 먹어요. 네. 그래서 김밥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를 안 했구나. 어제 비행기에서 잤잖아요. 아, 어제인가? 어제인 것 같은데. 어제에서 이게 두바이에서 왔을 때 이제 비행기에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비행기에서 있는 밥. 비행기에서 있는 밥을 못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잤어요. 너무. 근데 이제 내려오는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오빠가 김밥 사주셨는데 그걸 먹고 체했어요. 너무 한 줄을 너무 빨리. 마이 폰. 네, 그거 먹고 체한 거예요. 뭔가 이게 소화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일단은 오늘 아니다. 얼마 전에 좀 체해가지고. 그 뭔지 알지? 그러니까 너무 여기까지 있는데 안 내려가요. 네. 김치볶음밥 맛있지. 지금 괜찮아졌어. 나 소화제 먹었어. 갈비. 갈비도 좋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먹을까? 죽? 근데 죽도 배부르잖아요. 맥도날드 나도 좋아하는데. 서브웨이도 괜찮다. 감자탕. 근데 감자탕 혼자 먹이 좀, 어머나.
혼자 먹기 좀 그렇지 않아요? 감자탕이 너무 크잖아요. 짜장면. 피자. 근데 혼자 너무. 야, 여러분, 낙구새 있잖아요. 낙곱새? 낙구서? 그거 얼마 전에 제가 시켜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미니오니까 또 한참에 그거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시켜볼까 생각 중인데.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 찜닭. 찜닭도 맛있지. 아, 뭐 먹을까?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격리 갈때 레몬씨에게 이제 받은 그 조언인데요. 이제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진짜 격리만 해도 배달비 엄청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뭐, 가끔 뭐, 해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아니면 뭐, 곰팡이치, 이런 거, 다 삭제했어요. 일부러. 뭔가, 안 먹으려고. 이제, 배달을 시키지 말자. 왜냐면, 람비도 하지 말고, 어쨌든, 나 혼자 너무 못 먹으니까. 그리고 배달비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근데, 와, 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급할 때 있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플 때. 와, 힘들더라도 그 앱이 가서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 다 다시 하고 또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아, 삭제하는 게 뭐가 소용이냐고. 네,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환경을 중요하는 게더 중요하지만, 이게 내가 진짜 마음을 먹어야 되나 봐요. 네. 너무 웃겨요. 아니, 맨날 그렇게 해놓고 시키는 거, 제가 너무 웃겨요. 제 스스로. 뭔가. 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하는 거구나. 생각을 든 거죠. 네. 잠시만요. 자꾸 배터리가. 그래서 못 먹어요? 돈가스. 초밥. 치킨? 떡볶이 시킬까? 그럼 제가 맨날 추천했던 신전 떡볶이 한번 시켜볼게요. 아, 또 배달민주를 다운로드 해야 되네요. 네. 매니저 오빠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메뉴를 한번 볼게요. 아니, 또 삭제한 게 아니라 삭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키고 삭제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귀찮으니까 안 시킬 때도 있어요. 네네네, 진짜 귀찮아가지고. 근데 너무 배고플 때 급할 때는 또 다운로드 받고 먹더라고요. 신변도 먹이. 저는 뭐 시킬 거냐면요. 성수점 이날. 나 로제 돋보기 하나 시킬게요. 맞아! 진짜 로제 돋보기 하나 시키고. 그리고 여기 그거 맛있어요. 그 참치 스팸 마요 컵밥. 그리고 또뭐 시킬까요? 저 사실 김말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말이 하나 시키고.
오땡? 알았어. 오땡 나 먹어볼게. 사실 오땡 나 별로 안 좋아. 나 만두 좋아하는데. 오땡? 순대도 좋아하지. 나 순대도 좋아해. 나 순대 진짜 좋아해. 그러면 김말이랑 오땡 이렇게 시킬게요. 많이 시키지 마요, 여러분. 왜냐면 다 먹어야 돼서. 이 정도 시켜도 못 먹어요. 근데 순대 맛있는데. 순대 시킬까? 나 진짜 지금 김밥 보면 뭔가 더 체할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순대까지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얼마냐면요. 봐봐요. 자, 뭘 시키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로제 떡볶이가 5,500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스팸 마요 케밥은 컵밥은 이제 9,500. 그리고 9,500 플러스 김말이. 김말이랑 오땡 튀김 이게 합치면은 5만 원씩이니까 합치면 이제 3만 3,000이에요. 아, 1,500이래. 1,500. 그래서 3,000 플러스 방금 얼마였지? 9,500. 그러면 12,500. 그리고 12,500도 플러스 3,500. 순대이니까. 그래서 15,000. 12,500. 12,500.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은데. 12,500. 12,500 플러스 3,000. 이거 한국말 하니까 너무 헷갈린데. 3,500이면 그러면은 16,000. 고마워. 12,500. 네, 그래서 플러스 3,000. 하나 빼야 되겠다. 너무 많아요. 스팸 마유 빼자. 그러면 16,000. 그거 스팸 마요 빼면은 12,000이에요. 네. 12,000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면은 먹방 하겠습니다. 我刚才点了餐, 然后 准备吃这个炒年糕。 138组合，我们是139。아, 12,000은 금액이 안 된대요. 그럼 콜라 하나 시킬까요? 안 되면 오빠 그러면 콜라 한 잔. 네, 안 되면 다시 주세요. 아유, 금에도 있네. 혼자 하기 어렵네. 저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파요, 지금. 少吃点！我今天没吃饭呢，一顿都没吃呢，都不让我吃吗？저랑 친한 언니 갑자기 보고 있나 봐요. 스팸 아예 시키래요. 네. 오빠! 오빠 잘못쳐서 엄마를 쳤어요. 스팸 마요 시켜주세요. 언니 같이 와서 같이 먹을래요? 누구 눈치 없이?
누구랑 먹을 거예요? 저 혼자 먹을 건데요. 그래, 같이 먹자. 오케이, 그래, 우리 같이 먹자. 여러분도 이제 내일 런웨이 해? 오, 기대돼. 아무튼 저는 엄청 재밌게 촬영했어요. 재밌었어요. 와, 옆모습이 장난 아니다, 우기야. 이 라인, 이 라인, 와, 장난 아니다. 예나, 예나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Cry, cry, cry away. 난 알고 지금 모두 버릴래. 잠깐만요, 예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 사실 저 여러분보다 더 일찍 이 노래 들어봤거든요. 근데 뮤비 못 봤어요. 진짜 짤만 봤는데, 아, 조연아 잘 되겠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두성도 있고, 그리고 뮤비가 너무 잘 찍었어요. 진짜로. 전 뮤비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귀여워요. 뭔가. 예아.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조회수도 세니까. 얘나 고마워하지 마라. 얘나. 아! 노래 진짜 좋아요. 좋아하는 여러분.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 문자가 왔네요. 아, 저 핸드폰으로 프리 다른 그에 데서 없어요. 죄송해요. Breaking news. A new Sprinkle message reported to be seen at the end of the hour yesterday. Sprinkle hearts and smileys, which apparently have the power. 미안해, 좀 넘길게, 예나야.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울지마, 울지마, 같이. 랄랄랄랄라, 헤이! 쯔쯔쯔쯔쯔, 그대하고 날 때. 우! 야야! 요즘도에 있었기 운하는 하는 말이. 예! 우와, 기분이 좋아져. 하루는 밤밤 보고 보전 사랑한 좋은 하루 내가 웃어줄게 Say hey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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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버릴래 Smile away Just smile away 내가 내가 너에게 야 얘나 왜 이렇게 높아? 꽉꽉 꽉 이제 버릴래 Just smile away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예나야 너 진짜 멋져. 너무 내 친구라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I say hey. 어, 근데 진짜 높다 귀가. I say hey. 내가 이 노래 불렀으면 I say hey 눈물을 찍어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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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이 키가 하겠죠. 노래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 예나야 아 제가 원래 음악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재는 있어가지고 이제 방송국을 못 가요. 요즘에 또 심심하니까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냥 잘했어. 안전을 위해서.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소록구도 좋아요. 저 다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예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번은 내가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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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하루 내가 어때 어릴 때 진짜 높네. 제 노래는 뭐 You pick me up when I feel down no matter how deep in the night. 이게 저음이랑 고음이 다른 것 같아요. 예나가 너무 쉽게 부르더라고요. 좋겠다. 이제 댓글 좀 읽어볼까요? 나 취했네. Hey, I'm not drunk. I'm sober. I'm really in a sober situation. 아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I'm sober. Actually, fine. 没醉, 很清醒. 只是非常 happy 而已. 우기는 저음이지. 나는 고음이 욕심이 없었는데, 근데 뭔가 요즘에 고음도 잘 질러요. 못한 게 뭐야? 언니 두바이에서 방 누구랑 사용했어요? 예슈화. 근데 우리 둘이 같이 사용한 적 별로 없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항상 미니 언니랑 쓰던가 미니 언니는 제주도에서를 같이 방을 써봤고 슈화는 진짜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슈아가 너무 귀여워. 잘 맞아요. 저는 멤버들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원래 방 같이 쓰는 게 되게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서로가. 근데 우리 멤버들 다 괜찮았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카톡이 왔을까? 무섭다. 시켜대요. 아, 런웨이 김 그 PD님이께서 스포 요정님? 전화해볼까? 제가 모두 스포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이 뭐야? PD님! 저 지금 V앱 중이거든요. 어? V앱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네버랜드 좀 인사해주세요. 아 진짜로? 네 진짜 하고 있어요. 지금 켜봐요. 피디님 안녕 이랬어요. 피디님 이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유 왜? 아 갑자기 카톡 오길래요. 그래서 아 보고 있나? 왜 스포 요정이라고 했어요? 아니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 아니 근데 저 진짜 그, 궁금한 저기 스포 뭐 나한테 뭐 스포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대놓고 스포하는 거 저도 처음 봤다야.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기린이 옆에서 어? 그렇게요? 대박. 아니 다 알게 눈치 채있구나 하고 한 거지. 이걸 근데 딱 그 사진을 얼굴 가렸잖아요. 그 포즈, 그 퍼스랑 그 귀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저잖아요.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 아니 그렇지. 그래서 다 팬들이 다 알겠구나. 네. 그냥 어쨌든 네. 그 굳이 그냥 그 가리지 말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게 네. 또 가려야지 또 이게. 아.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네, 이제 할 말이 없죠. 끊을게요. 여러분들 또 연락해. 아 알겠어요. 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아 비니님이 리얼 당황했어요 지금. 아 보고 있는 줄 알았지. 예나. 예나 뭐 하지? 지금 방송하고 있을 텐데. 오늘 엠카 아니에요? 미연이 봤는데. 어디 자꾸 진동이 울려? 아이패드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방과 후 설레임 봐요. 당연히 부죠. 아, 우리 언니 진짜 멋있어요. 아니 약간 그런 모습이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약간 연습생 때 우리 팀 미션도 많이 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소연이 생각나요. 저 그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했었어야 뭔가 이제 아이디도 탄생했고 뭐 이러겠지. 재밌어요. 솔직히 진짜 화도 안 날 정도로 최악이었어요. 하, 멋있다 진짜. 멋있어 진짜. 소연이 98인데. Would you please speak in English? Of course. I'm watching your comments. Are you coming back to learn me? Yes, I did shoot one episode before, so someone told me like it will be released tomorrow, so you can check it on. Yeah. My Grace Aunt Gu, can you cheer me up? Hey, baby. The grace? The grade is actually, the grade is important for the school or for your, you know, your A. Everyone think A is more better than B in some way, but I just want to tell you like, grade is important too, but your ambition and your working hard process is the most important. You have to enjoy the process. Yeah, if you got an A, but you do not like it, and you really don't want to do this, it's no meaning for me. So just enjoy the moment, enjoy the process you learn. And also, don't take too much on grades. Great, yeah, because I don't think the grade is the only thing to judge a person. So, don't worry, you are doing good job. Trust me. 오기즈 지라프 necklace looks great. I love to hear your voice. Thank you. I got gifts from Neverland before, really before, and I really like it. It's so cute, right? Yeah, motivation speech by Woogie. I really like to, you know, share my opinions and share my, you know, my lifestyles, my life thinking, my motivation to you guys, because I really want to, you know, really want my good points can infect you guys. Yeah, infect our Netherlands, because we have to cheer up together, and
Life is so long. Don't take the small things to, you know, to infect your influence your feelings, your emotion, and your daily life. Yeah. 배달이 왔나요? 아. 아, PD님이 연락 왔어요. 아, 그리고 우리 네버랜드 분들 내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원더케이 유튜브 많이 봐달라고 전화 해달라고요. 네, 내일 금요일 tomorrow 7pm yeah, WonderKey YouTube channel. Please check the remaining the new episode. Meet you with Ugi. Thank you. 明天晚上啊，这个晚上七点的时候。 在这个 WonderKey YouTube 上面啊，可以看这个我们的这个 Learn Wave 啊，我的这个很久之没有的那个 Learn Wave 啊，좋습니다. 한국 시간 7시. Yes, 7 p.m. in Korea. 6 p.m. in China and anytime in your area. 중국어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중국말 잘해요. 우기 요즘 취미 있어요? 기타. 아니, 살짝 보여줄까요? 아,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잘하는 게 아니라서 잠깐만요. 조금만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진짜 열심히 연습 중이어가지고. 아씨 잠깐만요. 이거 음미 좀 해볼게요. 그 안 그래도 제가 버니 앤 클라이드 그 코드 배웠어요. 오, 저거 꺼져요. 아, 화면이 꺼져요. 그 많이 떨어졌어 글쎄. 왜 이렇게 떨어졌어? 재밌어요. 근데 저 기타가 너무 재밌어요. 저 진짜 열심히 배울게요. 여러분 저 진짜 여기서 공약할게요. 진짜 꾸준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에? 맞나? 아니면 어쿠스틱을 해볼까요? 와 진짜 못한다? 야 나와 싸우자. 야, 나 할 수 있어. 여기서 연습 중이라고. 네! 진짜 못한다. 야, 나 아이디 불러줄 거야. 짱구는 못 말려? 나와봐. 나와서 해봐. 짱구. 저 짱구. 나와서 해봐. 얼마나 배웠다고.
다르지. 진짜 한 번 더 못 한다고 해봐. 진짜로. 아 거기 진짜 조심해봐. 나 오늘 진짜 거기 그 당신의 그 화장실 거울이지. 거기서 나타날 거야. 귀신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장난이야. 아직 못해요. 네. You pack me up when I feel down and we shout through crowded street. A little one, a little one. 아무튼 네, 이 정도를 하고요. 네, 많이를 잘하지를 못하지만 이 정도를 해요. 네, 저 아직 이번에 와서 계속 수업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근데 무슨 코드를 배웠는데 엄청 예쁜 거예요. 뭐였더라? 큰일났다. 우리 쌤 보고 있으면 진짜 혼나겠다. 아무튼 네, 더 이상 보여주면 못해 보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에이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또 하필 이렇게 제가 기타를 악세사리라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못하지만 열심히 하면 되죠. 네. 아 버니앤클라이 코드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쉬워요. 알려드릴게요. 그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송기. 어? Let's do it. 저 숙제도 있어요. 저는 숙제 아직 해오질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아 갑자기 작년에 그 미연이랑 했던 그거 코드 나왔네요. 바람과 설레임. 뭐지? 이름 뭐였더라 그 노래. 네네네. 아무튼 Bunny and Clyde 코드가 E 마이너, C, A 마이너, D. 아 이걸 하나 찍게 하고 하면 돼요. 네 이게 또 쉬워가지고 이 코드가 쉬워요. 그래서 네 이거예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이걸로. 아 바람이 들어오는 곳. 네, 맞아요. 바람이 들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라인이 너를 가까운 그곳으로 가네. 떡볶이 언제 와? 그니까 아니 시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지암이 좋아요? 이지현이 제가 이 노래 나오자마자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사가 잘 봐봐요. 제가 봤을 때 가사가 진짜 약간 20대도 아니고 30대, 40대 상관이 나이가 상관없고 뭔가 가슴이 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그러니까 뭔데 이지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나한테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go easy on me.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20몇 대, 저도 이제 스물다섯인가? 스물넷인가? 스물셋인가? 아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때 딱 뭔가 잘 맞는 그 거더라고요. 네. There ain't no go for things to change. We are both so deeply stuck in our ways. Who can deny how hard I have tried? I changed who I was to. Can I be your girlfriend? 내 닭을 보면 박수. 번쩍 키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아침에 샵에서 미연이랑 봤어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고백하는 거예요. 뭐 누구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랬는데 사랑해. 왜 저래? 술 취했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도 놀렸죠 언니를. 조미연 이랬는데 왜 이랬는데 나도 사랑해 이랬는데. 그래. 갑자기,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뭐야, 전이. 그리고, 그래서 계속 불렸어, 그쪽에. 미연이! 뭐, 또왜 이랬는데. 아무도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재밌었어요. 믿어도 되는 거야? 진짜라니까. 미연이 몇시 끝나지? 진짜 미연이한테 물어봐요. 잠깐만. 올해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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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우기 언니, 이달의 소녀 추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허! 진짜? 추 그분이 추님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웃을 때가 너무 예뻐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러니까 혹시 이짤 보면 연락 주세요. 추 너무 귀엽죠? 이게 밑에 이렇게 여기 전라초 달 테니까 이걸 다 친구 되고 싶으면 다 여기 와요. 네. 또 누구 저랑 친구 되고 싶대요? 啥时候和宁宁认识一下？哦，我上回本来可以见到她的，但是后来那天正好有事情就没有见到。可以认识一下呀，但我都有看那个 aespa 的舞台什么的，就是你们可以帮我转达一下给宁宁，就是我也挺喜欢她的，
就是可以的话，就是你可以，就因为我这个人就是我不太那个好意思，然后就是你可以就是通过认识的人，然后可以加一下我的微信，对。아하고싶은거올해하고싶은거일단하고싶은거보다는전진짜제발뭔가코로나빨리없어졌으면좋겠어요그리고도저도무대많이하고싶어요뭔가아이들같이무대도하고뭔가무대많이하고싶어요네무대많이했으면좋겠고그리고진짜되면은콘서트도하고싶고뭔가멤버들이랑진짜코로나좋아져가지고놀러가고싶고그러니까사실저희두바에그소연이가스케줄때문에일찍왔잖아요근데원래우리가두바에서이제하루더있다가쉬다가이제같이놀려고했거든요근데너무아쉽죠사실언니가먼저가가지고그래서우리네명은좀놀았어요그래도네샤팅陈小婷，我也挺喜欢他，就是我也就比较那个害羞，然后你们也帮我转达一下给他，就我也挺喜欢他的，然后就我们中国 LINE 都可以认识一下。Can you say 마하기타뭔가 It sounds like 마타하쿠 마하기타제주도좋았어좋았어스테이시윤님이아이드팬이래봤어요제가막민연이보고울었다고들었어요그래서막같이사진도찍고이랬는데진짜많이좋아했다고옛날부터들었거든요그러니까어쨌든그제팬인줄알았는데 장난이에요아민연이진짜많이좋아하더라고요그래서좋겠다혹시스테이시님팀에서혹시우기도좋아하는사람있으면또이렇게연락주세요그럼많이얘기해주세요雨晴你知道秀婷吗我昨天才问了舒华为什么你叫秀婷我现在才知道他说人家把舒华打成秀婷所以他叫秀婷笑死了Rise 불러줘 Rise 어떻게부르지 And the rise up Highlight the ways to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rise up And now do it so ten times again 요즘보는드라마있어요제가좀이게좀요즘아닌데근데갑자기보게됐어알고있지만둘이진짜너무잘어울리지않아요아이런말하면안됐는데근데저는그러니까저는한소희선배님이어쩜그렇게예쁘세요진짜너무매력있지않아요와너무예뻐요알고있지만와진짜너무너무좋아요못봤으면빨리보세요
뚜뚜뚜. 외卖 什么时候到？그니까배달언제와 ？Where's my food? Maybe it's on the way. M 카지금예나나와그래서연락이안됐구나 Smile, smile, smile. 그럼지금빨리가봐요빨리 M 카봐요정감얘기하지마자우리어때요어저한시간했어요대박I say hey, no no no,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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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잊어버릴래언니나도너랑친구되고싶다근데있잖아언니를부르면서너라고부르는게정말신기하네 어난지금좀꼰대같잖아미안장난이야그래다친구되자우리다뭐좋다나는완전글로벌하지나는어나는완전 We are the world 우리다친구지아니근데진짜그런게있잖아나도처음에한국왔을때이게진짜문화차이있잖아사실막인사하는거엄청똑바로배웠단말이야근데이제나는그래서막항상예의바르게하려고도노력하고이랬는데근데이제사실나도이제뭔가이제회사에서도그리고뭔가이제왜밖에서도사실아이들이제어떻게보면선배님이더라고우리이제5년차야네버버그래서약간괜히아이런기분이었구나뭔가이제뭐지나간애들이있죠근데이제인사안하잖아뭔가이제동생이고아니면이러면은어아그런느낌이있구나와저는꼰대아니에요저막꼭하라는게아니라그냥아진짜이게오해받을수도있겠다왜냐면한국문화가이게제대로내몸에익혔구나네네네그래서괜히네가끔뭐기분그렇다고요네그렇더라고 이제뭐진짜꼰대나봐나꼰대네아어떡하지그냥애다애들좋아네네네 좋아요괜찮아요저는글로벌하니까차라리그냥와서야 what's up 이러면괜찮아네저는진짜괜찮아진짜괜찮아얘들아괜찮아나도안할테니까여러분도하지마어알지 우기는연예인안했으면뭐했을것같아요글쎄나는뭐했을까근데나는되게공부를좋아해서가지고뭔가대학관지금대학관가있지않을까근데약간뭔가저이과였으니까뭔가사실아직도그런로망이있어요뭔가사실제대로약간경제이런거배우고싶기도하더라고나중에기회되면진짜꼭하고싶더라고대학원도만친데 그얼굴을연예인을어떻게안해그것도맞지만근데저도이제이얼굴로뭐학관이나대학관이나학교를다녔으면얼마나인기많았을까근데저희가이제근데저생각보다사람들이저인싸인줄알고근데제가요즘에느낀건데저는인싸아닌것같아요인싸가
뭔가 친구 사는 게 좋아해요. 근데 괜히 뭔가 네 그렇더라고요. 뭔가 가끔 뭐 부끄러울 때도 많고 제가 얼마 전에 작업실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엄청 막 긴장해요. 근데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날에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신전떡볶이 먹었어요. 신전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아니 나가야 되는 6층 있잖아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 마주치기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다 피 그러니까 제가 배달을 이게 왔는데 이제 제가 내려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사람들 마주치니까 근데 뭔가 계속 피했어요. 배달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진짜 장가면 엄청 막 엄청 심장이 빨리게 뛰어가지고 뭔가 이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에 갑자기 그 뒤에 계속 작업실에서 있다가 연습하고 막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잊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냥 숙소를 뛰어갔어요. 뭔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 그냥 이거는 뭐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아 가끔 진짜 이게 나도 일을 너무 많았으니까 왜냐면 사실 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거의 9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이제 한국 오자마자 뭔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네, 뭔가 그럴 때가 있었고 그래서 막 이제 항상 중국에 있을 때는 뭔가 이제 항상 막 엄마 아빠 옆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내 제 팀이 있잖아요. 중국 팀 뭔가 그 스태프분들 항상 옆에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왔는데 뭔가 이게 그런 시스템 아니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옆에 사람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공주병 아니야. 공주병 아닌데 약간 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좀 적응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바쁘게 살다가 이게 중국에서 좀 엄청 바빴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쁘게 살다가 이제 오자마자 좀 쉬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좀 쉬었고 막 중국만큼은 그 스케줄 빡센 거 아니니까 그렇게 바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쉬잖아요. 쉬면 막 바쁘다가 갑자기 쉬면 뭔가 멍해져요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자기를 뭔가 이게 마음 컨트롤 잘해야 되나 봐요 이런 거를. 왜냐면 항상 똑같은 패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죠. 배달 언제 와? 그니까 오늘 성욱이 품에 결제했는데 품에 자주 와요? Of course 자주 갈게요. 소연이가 우기 MBTI E가 아니고 I래. 근데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한 세 번? 두 번? 한 번 한국말로 했고 두 번 중국말로 했는데 다 ENFJ로 나왔는데 근데 뭔가 언니 말대로 소연이 말대로 뭔가 더 솔직해지면 내가 봤을 때 조금 어떤 질문에 좀 더 솔직해지면 지금은 나는 진짜 I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아 배고파. 예나 전화해볼까? 지금 스케줄 끝났대. 야 지금 전화 돼? 어 나 지금 브이앱 중이야. 나 방금 네 노래 계속 들었어. 어 야 브이앱 하고 있어? 아 뭐 네버버 여러분 예나야. 아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아, 요즘에 핫한 예나, 스멜리 예나. 나 방금 엠카했어. 아, 그렇더라. 안 봤잖아. 아, 못 봤네. 미안하네. 너 왜 보지도 않고 본 척하냐? 야, 근데 나는 브이앱에서 네 노래 열심히 홍보를 했어. 야. 아, 진짜? 여러분 맞죠? 제가 계속 들었잖아요. 아, 그 대답할 수 없구나. 네. 감동인데. 예나 진짜 요즘에 힘들겠어. 어? 나 아니야. 행복해. Smile, smile, smile away. 내 말은 내가 늦어 버릴래. 너가 하고 싶은 말만 하네. 아, 맞아. 나 원래 좀 그래. 야. 그래, 그래. 야, 빨리 카톡해. 아, 알았어. 지금 알았지? 카톡 하라고? 어. 아, 알겠어. 어, 안녕, 예나. 바이. 왜 카톡 하라는 거지? 아, 원래. 맞아, 우리 같이. 회사 올래? 아니, 우리 같이 틱톡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못 찍어가지고. 회사 오면 같이 찍어야 되겠다. 친구들이 서로 도와줘야지. 아. 재밌어, 이거. 보고 싶다, 예나. 틱톡 찍을래, 같이. 아! 밥이 왔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밥 가져올게요. 떡볶이가 왔어요. 떡볶이 왔어요. 자, 이제 오기의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올 수도 있나봐. 기다려보자. 근데 이제 나는 너무 배고파. 안돼. 지금은 먹어야 될 것 같아. 예, 먹방, 먹방, 여러분. 나 이렇게 오래, 그 뭐지? 오래, 브이앱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 아니, 예슈아 무슨 10시간 했다며요. 10시간인가? 오, 조심해. 알았어. 고마워. 결국은 마요 치즈 그거 시켰네. 엄청 큰 콜라네. 자, 뭐 시켰냐면요. 김말이, 순대, 그리고 떡볶이. 두 명 먹는 줄 알았나봐요. 두 개 줬네요. 많이 시켰나. 네. 3시간 했어요? 슈아가? 대단한 친구네. 어? 나 오뎅도 시켰는데 오뎅을 안 하네? 어, 이거 안에 있네. 쏘리. 자, 오늘 집요하겠습니다. 이 옷을 하나도 안 묶게. 어? 한번 목발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누구 없나. 아, 진짜 배고파요. 미연이 4시간? 여러분! 미쳤나봐요. 아, 맞아. 여러분, 순서도 해야지.
제가 손소도 티슈를 사왔어요. 손소도를 한번 하고, 왜냐면 이 배달이 밖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은 손소도에 가고. 와! 냄새! 예! 괜찮아요. 소독하기 위해서. 자, 먹방을 하겠습니다. 아, 나 이 뜯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나 먹방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이거 튈까봐 이렇게 안에서 뜯을게요. 이렇게. 이게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튈까봐. 그래서 여기 안에서 뜯으려고요. 샤오도라, 不要 担心. 我刚才其实已经洗了一次了. 아, 무서워. 아! 아우! 아, 무서워. 아, 무섭네? 아, 괜히 무섭네? 아우, 무서워. 조심조심. 여러분도 밥 시키고 같이 먹어요. 저랑, 우기랑. 제가 좋아하는 순대. 이렇게 보여줘야지. 어? 내 손보다 큰데, 이거? 제가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순대. 아, 순대 너무 맛있어요, 순대가. 슈아 뭐 하지? 뭔가 회사 없을 것 같아요. 회사 있으면 같이 놀 텐데. 떡볶이를 먹어요. 이거는 마요 소스. 이거는 그 밥에 이렇게. 와, 이거 봐봐요. 너무 맛있겠다. 저 약간 한국에 그 뭐지? 김 넣는 거 되게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먹는 거. 따라다라다.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떡볶이는, 왜냐면 여기 진짜 가격이 진짜 너무 착한데, 근데 혼자를 못 먹어요. 이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못 먹는 거 가져가서 내일 아침에 또 먹으면 되니까. 어? 저 때문에 같이 시킨 사람 있어요? 떡볶이를? 같이 먹어요, 그러면. 대결. 어! 맛있는 냄새.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자, 일단. 저 뭐부터 먹을까요? 뭐부터 먹을지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부터 먹을 것 같아요? 순대 한 표, 떡볶이, 순대, 떡, 하! 다 틀렸어. 나는 스팸부터 먹을 거야. 스팸. 와, 이 러드 떡볶이 장난 아니야. 와, 이 러드. 와.
잘못 시켰다. 매운 거 시켰네. 아, 매워. 오빠! 순대 맛 지어달라고! 와! 너무 매운데? 이럴 때는 순대 하나. 와, 잘못했어. 잘못했어! 순대 양념 맛소스. 아, 너무 맵다. 아,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위가 아파서. 근데 가끔 땡길 때가 있죠. 예. 네. 오늘인가 봐요. 네. 아니, 이게 중간 맛인데 엄청 맵네. 아, 순대 하나 먹을게요. 이제 좀 소금을 찍어서 이렇게 찍고. 아, 너무 많이 찍었다. 이 정도 찍고. 맛있다. 여러분, 얘 나온대요. 같이 타카 틱톡을 찍으려 했어요. 아, 진짜 맵긴 하다, 이거. 맵네. 어, 얘나 브이앱 출연 진짜 대박이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팸 마요밥. 한, 어. 어, 한 입. 맛있네. 아, 맵다. 매운데 근데 먹고 싶다. 무슨 심리일까 이거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말이. 아, 여러분 추천하는 오땡 한번 먹어볼게요. 오땡 튀김 맛있다며. 어, 매워. 오땡 맛있다며. 이거 좀 찌어서 먹어야 되지. 오땡 맛있네. 야, 오땡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야, 오땡! 아, 오땡! 오땡, 오땡, 오케이, 오케이. 맵다. 맛있다, 오땡. 이렇게, 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와, 봐봐. 찍어가지고. 맛있다! 오땡? 맛있어. 맛있다, 아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말이. 김말이. 저 김말이 진짜 좋아해요. 너무 맵다, 근데. 잘못했어. 잠깐만, 일단 밀크티를 한 잔. 오땡, 아, 오땡, 김말이. 김말이가 진짜 좋아해, 나는. 김말이가. 이렇게 찍어서 먹고. 와, 봐봐, 이거. 지가. 떨어져. 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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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져. 오!
안을 봐봐. 아, 너무 맛있다. 추천이요. 제가 이렇게 시켰는데, 아, 배달비까지는 18,000원이요. 진짜 많이 시켰어. 솔직히 와, 배달 TV가 5,000원이야? 이거 좀 비싸다, 야. 잠깐만. 5,000원이면 오뎅이랑 김말이 협치고 콜라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배달비, 근데 배달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요즘에 눈도 오고 이러니까 5,000원 드릴게요. 네. 나 만, 아, 그래서 13,000원이구나. 멀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좀 비싸다, 야. 근데 뭐. 너무 맛있다. 사고 같아요. 이게 인생에 사는 맛이야.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공차 한 잔으로 버텼는데. 그리고 스팸 아이오 한 입. 떨어지겠다. 스팸. 너무 맛있어. 이거 첫끼야. 콜피스도 콜라 있어요. 콜라 있는데 이따가 먹어요. 아, 콜라 같이 먹으면 너무 배부를까봐. 고마워. 옷이 조심해 달래. 미안. 이게 좀 내려가지고. 동그래. 나 얼굴 왜 이렇게 동그래? 여러분은 저 동그라고 생각하죠? 뭔가 동그래. 아니, 실제로 보면 그렇게 동그랗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 이거 카메라에 나오면 이거 동그래져, 이렇게. 진짜 제가 증명할게요. 봐봐요. 너무 어둡다. 아니, 근데. 아, 미안. 동그라네. 그래. 이 카메라가 잘못한 거 아니네. 아이고. 떡볶이 하나 더 먹을까요? 떡볶이. 와, 떨어지네, 떨어져, 또 떨어져. 오, 육질 봐라. 장난 아니야? 됐다, 야. 됐네. 아, 촌맛 진짜 맛있었네.
아! 매워. 그분이 왔어? 누구 왔는데? 누구 왔어? 아, 맵다. 나 러제도 여러분이 시킬 때 매운 거 못 먹으시면 그 뭐지? 이거 순단맛 시키세요. 이거 중간 맛이도 이렇게 매워요. 아, 넌 지금 약간 영혼이 나갔어요. 러제 떡볶이 무슨 맛이냐고? 먹으면 뭔가 천국에 가요. 뭔가 와, 이게 바로 인생의 행복한 맛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맛이에요. 네. 아니 진짜 아, 뭐 맵다. 타이 플리즈. 사와디캅. 잔시오기캅. 알로이. Is that alloy means delicious, right? Alloy. 카카카. 可以说中文啊，我在看你们的那个。对，我确实辣的，现在说不了话，但是我在应承。 우기 최대 몇 개 국어? 저 세 개밖에 못해요. 그나마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국어는 세 개.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아, 러임 맞지? 给我看一下你的傻瓜鞋. 不是傻瓜鞋, 叫작업실. 我刚才前面有看,你可以翻看回看。 我前面一直在展示。 맞아, 여름이도 요즘 컴백하잖아요. 그래서 틱톡 찍자고 했어요. 시간 맞춰서. 일단 내일은 주희랑 같이 찍을 거고, 모모랜드 선배님들도, 선배님 많은 것 같아요. 선배님들도 이제 그 주희랑 친구니까 이제 찍기로 했어요. 여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우리 구구라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네. 맞아, 나 인스타 올릴 사진 있는데. 인스타 올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이앱 끝나고 이제 올릴게요. 예나 오면 저 끊을게요. 몇 번 걸리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예나 노래 진짜 좋아. 다시 얘기하지만 얼마 걸려? 이 자식아. 아 예나는 진짜 귀여워요. 아니 새 시절로 보면 진짜, 아 저랑 동갑이냐, 저보다 훨씬 귀여워요. 뭔가 무대에서 되게 귀여워요. 最近有交新朋友吗？想交新朋友，你们要帮我去转达我的意思，你知道吗？就我自己有些事情我自己是不行的，你知道吗？就你们得帮我转达，然后去帮我这个宣传一下，这样我才可以交到新朋友。오래 걸린대. 몇 시간 걸리냐고 한번 물어보지.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 미연이 생일? 미연이 고 생일. 면이 불러 면 면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슈퍼크림. 비트박스 비트박스. 오. 손대 하나 더. 근데 이거 진짜 혼자 먹기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근데 너무 싸. 가격이 진짜 너무 좋아. 요즘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 많아요. 컴배 스포 해줘. 스포 제발. 여러분 저 살려주세요. 이러면 저 진짜 얘기한다고. 계속 요청하면. 오뎅이 왜 슬퍼야? 오뎅이 왜 슬퍼야? 오뎅? 생각해볼게. 진짜 관련 없는 것 같아. 오뎅? 어, 오뎅은 아니야. 不是血肠吧，这个叫米肠吧。 손대? 손대는 생각해볼게. 이 손대가 컴백 관련? 얘도 진짜 아닌 것 같아. 얘 손대도 아닌 것 같아. 어. 관련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버블티? 생각을 해볼게. 진짜 관련 있으면 관련 있다고 할게. 근데 없으면 진짜 없는 거야. 알았죠? 버블티? 아, 버블티도 아니야. 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성욱이가 스포네. 아, 저는 뭐 스포죠. 제가 뭐. 네, 저는 스포예요. 저는 완전 스포예요. 맞아요. 다음 컴백 이 사람이 나와요. 대박 사건. 이 사람. 레몬?
레몬도. 레몬? 레몬도 아니야. 아니야, 스폰은 하지 마. 근데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스포해도 되나?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어떡해. 아, 참아라.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어. 스포하는 아이디어가. 아, 할까? 저 지금 굉장히 셀프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안 돼, 우기야. 오늘만 이겨내자. 지과 언니가 이렇게 왔어요. 참아라. 네, 안 된대요. 그래, 우기야, 참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대놓고 스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아! 아니야. 하지 말자. 다른 얘기 넘어가자. 그치. 어차피 난 이렇게 얘기해도 아는 사람 알아. 모르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노래에 대해든 뭐 앨범에 대해든 컨셉에 대해든 사진에 대해든 뭘 대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자면, 그러니까 얘기하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얘기해도 난 여러분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요즘에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거 진짜 컴백하고 나서 이제 또뭐아 그때 우기가 그런 뜻이었구나 이랬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진짜 몰라. 근데 진짜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소영 언니가 아 망한다. 아 진짜 망했어. 그러니까 소영 언니가 했던 무대 중에 아왜 이래? 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어떡해. 참아? 참아, 말가. 하지 마. 알았어. 근데 이거 솔직히, 아, 괜히 참으라고 하니까 하고 싶네. 연락 겁나 많이 왔네. 괜히, 우리 네버버까지 참으라고 하니까 안 돼, 멈춰, 혹시 이거. 아, 오늘만 참자? 아, 아니라. 알겠어. 알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우리 무대 많이 봐주세요. 예. 네. 오늘만 참자. 정말. 그래, 2월에 해줄게. 근데 막 그렇게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도 그렇게 스포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얘기해도 모를걸? 지금 멤버들한테 얘기해도 모를걸? 내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나만 알수 있는 그런 스포야. 어쨌든 참아. 아, V앱 사라진대? 내가 스포하면 이거 삭제. 아. 내가 이거 스포하면 이 영상이 삭제되니까. 아,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오늘 재밌었는데. 나 혼자 있을 때도 오늘 브이앱 볼 건데. 안 나한테. 그러면 하지 말게. 안 할게. 언니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 있어?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 내가 한번 봐볼게. 요즘 좋아하는 노래. 많아. 근데 요즘 좋아하는 노래 좀 괜찮았던 노래 내가 봐볼게.
근데 좋은 노래 너무 많아. 뭐야? 입술 뭐 묻었네? 하이 필리핀스. 키보드 뭐 써요? 키보드? 키보드? 그 26. 그거. 불거. 얘기하다가 스포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다가 지금 밥 먹는 걸 까먹었어요, 여러분. 떡볶이 하나 더? 도전? 솔직히 세개 먹으면 이제 좀 익숙할 때 되지 않았어? 안 맵겠지, 이제는? 와, 손님이 진짜 맛있어. 글로즈. 첫입만 맛있어. 아, 맛있는데, 지금도 맛있는데, 점점 이 매운맛이 퍼져요, 입에서. 아, 첫입이 진짜 맛있는데. 지하이드 앨범 살 텐데 추천해요? 추천해달라고? 난다 싸요. 다 맛있어요. 아, 다 맛있어래. 다 맛있으니까. 민요 언니 무대 봤죠?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뭐 이렇게 하던데? Fiction, fiction, 나 지우하고 fiction, fiction. 막 이러던데요? Fiction, fiction. 아니 제가 이거 저를 안 보이네요. 좀 유예를 할게. 아니, 자, 미니언이 따라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끝까지 안 나오네? 아니, 약간, 그, 멋있음을, 그, 멋짐을 뿌려야 돼서, 약간,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과하지. Fiction, fiction, 너 지우라고, fiction. 제가 이거, 뭐지? 잠깐만요. 이거 제가 들을게요. 아니, 이거를 미연 언니 앞에서 이걸 따라 했는데 엄청 웃겨 했어요.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아, 다 나오고 싶은데. 나 이거 진짜 잘해. 아, 거울 있으면 보여주던데. 잠깐만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찍힘. 붙잡을게, fiction, fiction, 너 지우라고.
죄송해요. 아닌가 봐요. 아니 진짜 거울 있으면 보여줄 텐데 멋있게. 이제 먹다가 이제를 저 그리어 라라. 맞아. 민현이 이제 또 뛰어온다. 너무 웃겨. 아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아 말 안 들어? 이 그거. 어. 배가 나왔어요. 어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배터리 끝날 때까지 내가 봐서 한 2시간까지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못 이겨다. 아 참. 미니 보면 진짜 레전드. 민니언이 앞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미니언이 저 뭐냐고 항상 물어봐요. 팩션. 근데 노래 진짜 좋지 않아요? 맞아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하다가 이거 꺼질 수도 있는데. 핸드폰이가 요 진짜 지금은 아니 제가 갑자기 아 가끔 제 옛날에 V앱에서 레전드를 보거든요. 여러분 꺼져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핸드폰이 꺼져요. 네 이렇게 뭐 이상하게 자르면 어떡해 이거요? 이렇게 딱 핸드폰이 꺼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 그때도 핸드폰이 그 꺼져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운 게 뭐냐면요 예,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봐봐요. 내가 이 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가끔 유튜브 분위기 우기 여러분 꺼져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라고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만 어? 핸드폰이 꺼져요. 핸드폰이 고 꺼져요 여러분. 이상하긴 하다 야 어쩔 수 없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배터리 또 없어요. 小娟没吐槽你的韩语吗? 哦, 我回来录音，你知道小娟夸我夸到天。 제가 한국말을 까먹을까봐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V앱에서 얘기했잖아요. 혼날 것 같아. 근데 녹음하는데 엄청 진짜 받았어요 제가. 와 우기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 그리고 왜 노래 이렇게 늘었어? 진짜 이거 소연이한테 물어봐요 진짜로. 진짜요 네 여기 향수 뭐 써요? 저 향수 좀 뭔가 그 약간 바꿔서 써요. 뭔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쓰고 내일은 이거 쓰고 좀 다 달라요. 지금 쓴 거 잠시만요. 지금 쓸 거 일단 보여줄게요. 지금
왜 뭐야? 어, 뭐야? 어우 씨. 잠시만요. 어, 방송 사고. 아, 못 보는 척해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안 그래도 맨날 불안해하는데 이게 원래 이거 거기서 붙인 게 아니라 깜짝이야. 어! 놀래라. 저 지금 이거 써요. 이거.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 선물 받았어요. 이거 제가 샵을 가는데, 잠깐만요. 샵을 가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거 선물이래요. 그래서 이거 선물 줬어요. 엄청 많아. 요즘에 핫한 거래요, 이거를. 아니, 이 섀도가 엄청 예뻐. 안 그래도 두바이 갔을 때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생각해도 방금 너무 웃긴데. 아 저 짜도 돌아가겠다. 야 잠깐만요. 아무튼 이거를 아 잠깐만 너무 웃긴데. 아 죄송해요. 아니 이거를 미연 거 썼는데 너무 색깔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았어요. 감사해요. 갑자기 선물 받았어. 아 진짜 놀래라. 아 진짜 깜짝이야. 아니 저 진짜 놀랐어요. 진정시키고 있어요 지금. 진정을 시키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리스트 한번 불리겠습니다. 아, 진정시켰어. 아, 얘 뭔가 불안한데? 아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 잠깐만요. 이제 배터리가 없어요. 자 마지막 인사할게요. 네네네. 제가 진짜 마지막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너무 놀래. 와 아직도 놀래. 어떡하지? 여러분! 아 2시간! 축하합니다. 2시간 했어요. 네버버랑 2시간 동안 브이앱 했어요. 제가 진짜 앞으로도 자주 브이앱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많이 와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그 뭐지? 나 지금 진정이 안 돼. 너무 웃겨. 암튼, 네. 오늘 놀러 와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사랑을 하고, 네. 그리고, 잘 자고,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네. 여러분. 어, 얘 나왔네. 마지막에. 여보세요? 왔어? 나 데리러 갈까? 넌 몇 층이야? 1층? 1층 내려갈게. 바이. 여러분, 얘네 왔으니까 저도 이제 가야 돼요. 안녕! 틱톡 잘 찍고 올릴게요. 꼭 확인해주세요. 얘네도,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이들도 항상 사랑해. 알았지? 오늘도 고맙고, 사랑해. 응? 안녕.